아휴, 아, 제가 이 컨텐츠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때 휴지의 주력 컨텐츠를 담당했던 신비 아파트 컨텐츠, 신비 아파트, 예, 고스트 워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요게 최근에 시즌2가 오픈이 됐다고 해요. 보니까 이것저것 보상 엄청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 와, 벽 속이 추억의 귀신들이다 이거. 아니 신비야, 잘 지냈니? 오늘 간만에 신비 아파트, 예, 추억도 되살릴 겸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보면은 지금 우편에 보상이 겁나게 많았나. 이건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시작부터 뽑기야 이거? 일단 뽑기는 못 참지 그래. 어? 누구니 너? 어? 실루엣이 구미호인데? 와, 울트라레어 구미호. 좋은가 맞나?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미호 예전보다 상당히 예뻐졌구나 너. 일단 간단하게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자. 이건 뭐야? 실제 유저야? 보시야? 일단 가볍게 벽쑥이, 얘가 좀 약간 탱커 역할 해줬었던 것 같거든? 거기다가 이쪽에다가도 팬텀 토르소. 하하, 진짜 추억의 인물들이다. 아, 얘네들 지금 스토리 다 까먹었어. 이름도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 뭐야? 와! 잠깐만요! 이거 밸런스 파괴잖아!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고인물 아니야 이거? 안되겠다 미호야, 네가 이쪽에서 해줘야겠다. 이제 두드려 맞는다. 유비랑 같이 매칭을 잡아줘야지. 이거는 아니지. 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도 모르겠어 진짜로. 뽑기 한번 들어가자. 지금 뭐 이것저것 겁나 많이 줘가지고 여기 있는 뽑기부터 한번 다 한번 해볼게. S 이상 나온다는 거잖아. 오잉. 어? 설마. 와, 추억이다. 추억의 똥파리. 근데 궁극의 똥파리가 나왔네. 너, 야, 잘 지냈니? 내가 못 본 사이에 상당히 좀 까리해졌구나. 신비 아파트가 이제 좀 시즌이 많이 진행됐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귀신들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라라라라라, 바로 나와. 어, 지옥 대적? 설마? 청목형 형! 야, 너도 왜 이렇게 잘생겨졌니? 맨 처음 나왔을 때 얘도 굉장히 포스가 쩔었었는데. 후반 쪽에서 인기 고스트 차트를 한번 봐보자. 아니, 울트라 레어 구미호가 인기 3등이야. 엄청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 그럼 잘 뽑은 거네 그러면. 얍! 바라바라바라바라밤! 어? 설마 지하국 대적! 와! 항상 그 신비 아파트 그 통틀어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보스급에 해당했던 지하국 대적 얼티밋이 되어서 돌아왔네요. 야, 오리진 등급 자체가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 맨드레이크, 철골귀, 이것도 누구야? 큐피드 데빌? 하지만 근본은 역시 두억신이지. 캬, 본래의 모습으로 해방한 오리진 두억신이. 뽑아봐! 오리진! 나와라! 아, 저 용 설마 요르문 간드? 야, 너 실루엣만 봐도 안다 임마. 오래간만이네. 얘는 그 극장판 보스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고스트 상태일 때는 상당히, 예, 귀염귀염하지만 초거대 뱀 그 자체. 카오스 캡슐 10회래요 10회. 거의 뭐 요새 뭐 뽑기 중독자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 천룡이 나와라! 오리진 독신이! 늑대인간? 다음! 사토형 나와라 제발 오리진! 어? 독신이! 독신이! 나! 아, 근데 S등급 두억신이네. 보니까 뭐 얼티밋 두억신이가 있는 것 같고 뭐 그 위에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제일 하급 아니야? 어쨌든 근데 두억신이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 얘가 또 근본 보스 중에 근본이거든요. 그 신비 아파트 전성기를 함께한 보스죠. 오리진. 오, 설마 나 이거 알아. 얘 도와나. 기억 저 한편에 잊혀졌던 그 녀석이 나오네. 제 고스트 헌터 할 때 하도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한이라고 부를 정도로 익숙한 보스급의 녀석인데 진짜 반갑다. 와,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뽑기 하는 것도 하루 종일 걸리네. 웰컴 패키지 뭐야?
오리진 코스트 확정권? 1200원 너무 혜자 아니야 이거? 와 나 이거 현질할 생각이 없었는데 현질 욕구를 자극하네요. 요걸로다가 오리진 바로 한번 뽑아보자고. 이야 이거 진짜 완전 혜자팩이네. 1200원인데 뽑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줘? 오늘 다 못 가겠는데요? 10개 뽑기 한 번만 더 해보고 오리진 한번 뽑고 대충 스쿼드 짜가지고 바로 한번 출격해보자. 하나 둘 셋 얍! 따라라라라 따따라라라 Nope. 아, 안 나온 거 중복 없이 신규! 신규! 익숙한데? 현악기 좀 많이 뽑았다 이건가? 아 또 억신이! 얍! 오! 뭐야 뭐야 뭐야!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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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왔다! 어? 설마? 진짜? 와! 잠깐만 나 설마 이거 신비아파트 계속 복귀하라고 꼬시는 거니? 와 이게 바로 오리진 도학신이가 등장을 해버리네? 야 그 오리진 등급 그 연출씬 오, 지리는데요? 야 역시 뽑기는 언제 해도 꿀잼이야. 김현남배? 너네 뭐 파워레인저니? 오 예스! 오, 마지막에 뭔가 뭐 하나 또 바뀌었었어. 이거 큰 거 같은데? 큰 거 오냐? 얼티밋! 와우 S를 넘어서 얼티밋! 뭐야! 울트라네요? 어 처음 본 색깔이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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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로나! 겁나 강력해져서 돌아왔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천속이 컨셉의 그 귀신이거든요. 특정 시간 경과하면은 자동으로 카오스 모드가 되고요. 강화된 상태로 필드에서 등장을 한대요. 이 카오스 상태에서는 능력치가 크게 증가한다. 들어가시고요. 오리지는 아 묵직한 거 보세요 벌써. 울트라레버가 몇 개 없구나. 페론이 일단은 4등급짜리 뭐 최강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티밋 지하국 대적 완전 근본 조합은 아니지만 근본 친구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보안도 있고. 오케이 오케이 이 친구는 좀 할만하겠다. 뉴비 같거든요. 바로 사토룡. 어어 어. 그렇다면 나도 김윤남매. 어 얘 저거 아니야? 슬렌더맨? 그렇다면 난 청목형형으로 이쪽 막아준다. 그 다음에 구미호가 조금 버텨주고요. 야 얘 앞에 조금 센데?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김윤남매로 다시 좀 버텨줘. 헤론 출격!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구미호 맞고 어 사토룡 잠깐만 오리진 도학신이 좀 나올 때까지 버텨줘 제발. 아 좀 빡센데? 이거 왜 이렇게 세? 잠깐만 신비야 막아봐. 자 오리진 도학신이 나올 때까지만 버텨. 얘도 저거 오리진 등급인데? 나 카오스 모드 간다. 너만 카오스 모드냐? 갈아버려! 그렇지! 역전 들어가자! 얼티밋 카드 강화. 어, 뭐야 강화가 안 돼. 여기서 강화해야 되나? 오케이 강화. 어 그대로 뚫렸는데? 잠깐만 형 청목했냐. 응급치료 응급치료. 어 신비야 안돼 버텨줘. 아니 이거 저거 쉽지 않네. 와 오리진 도학신이 카오스 모드 출격. 갈아버려. 아 잠깐만 카오스 모드 안됐네. 아이씨 에라이 뭐야 나름 근본 덱을 한번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 처참하게 말렸네. 자 이렇게 해서 고스터 시즌2 오랜만에 뭐 신비 아파트 예, 추억도 되살려보고 일단은 생각보다 게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다른 카드들도 한번 좀 뽑아보고 이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습니다. 휴바